팀 13시입니다. 가자 유니키들. 아 여기들. Hey, let's go. Let's go, buddy. 아 여기야. 13시. 아 어떡해. 왜 자꾸 씨. MVP 받았네. 어, 램 유닛 MVP. 보정이네 지금. 어. 와. 오 마이 갓. 네,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 누구 투표하고 싶으세요? 13시! 안녕하세요, 13시입니다. 오늘 지금 의상도 그렇고 좀 메이크업도 그렇고 컨셉이 좀 굉장히 센 것 같아요. 어떤 컨셉이죠? 네, 안무적으로 살짝 말씀드리자면 늑대소년의 컨셉을 잡았습니다. 아, 나 좋아 이런 거. 너무 좋아한다. 나 좋아. 이제 안무의 손짓이나 아니면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보시면은 저희의 야성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고유번호 14번 신곡 공개해 주세요. 노래 처음 들었을 때 가사가 막 너를 쫓아 이런 가사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처음에 생각한 게 늑대인간이었거든요. 네, 그래서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막 그래서 안무에 막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. 아, 이것도 있고. 예, 이런 것도 있고. 떠, 나, 가, 이게 이빨이거든요. 가, 슥, 금. 했을 때 저희, 칵, 칵! 입니다. 칵, 칵, 칵! 원에 다운하시면 됩니다, 이렇게. 늑대 방향. 원, 투, 쓰리, 포, 에. 이번에는 조금 늑대 소년의 그 감정 액팅을 좀 많이 다 위주로 한 것 같아요. 약간 어떻게 감정을 실어 연기를 할지 어떤 제스처를 할지 열심히 헤아려 보았습니다. 잘 부탁할게요. 잘 부탁합니다. 노래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? 그 노래 쉬운 노래라서 그래도 쉽게 준비했을 것 같아서 오늘 탈퇴를 예상하고 왔는데. 쫄지 마. 네? 자신 있게. 네. 한 번 더. 네. 원래 가성 잘해? 어, 잘 모르겠습니다. 가성 파트를 담았었네. 잘 먹겠습니다. 물 한 모금만 먹겠습니다. 저희 노래가 진성하고 가성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싸비의 이제 영서형하고 한계령이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. 마음이 아팠습니다.